오늘 2024년도 4월 2일자 파이낸셜 뉴스, 글로벌 반도체 랩의 삼성 3년 만에 시총 500조 돌파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는 외국인 1조 순매수 3%대 강세 속 52주 신고가 경신, 이라는 뉴스와 반도체 수출 회복세, IQ 실력 기대감, 목표주가 10만 원이라는 기사네요.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합류한 삼성전자가 약 3년 만에 주가 8만 5천 원을 탈환하며 시가 총액 500조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오늘 5일 발표할 올해 1.4분기 잠정 실적도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기사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 이병철 그명그창 창업주 그 회장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재계 신사로 유명하죠. 그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런 또참 재계 신사로서 삼성의 이미지가 우리 국내도 물론이고 또 중국에서도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하면서 이렇게 다짐 싸고 추방당해서 나올 때도 삼성 기업은 그 중국인들을 그 고용했던 그들 봉급을 다 지불하고 저기 퇴직금도 주면서 3개월치 봉급을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현지 그 중국인들 중에서도 재계의 신사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다고 그런 뉴스를 들은 적 있어요. 20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66% 오른 8만 5천 원에 장을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8만 5천 원을 터치한 것은 2021년 4월 7일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종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도 507조 4,315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하고 아베가 삼성 죽이기 했고 국내에서 문정부는 또 삼성 또 회장 막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삼성 죽이기에 국내외로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국내 기업을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주던 것을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삼성은 그 선조 이병철 회장 때부터 국민적 이미지가 고품격이라는 신사 기업으로 전평이 나 있었죠. 또참이 신라 호텔 고가 유리창을 깬그 청소부에게 한 푼도 배상시키지 않은 것이 삼성의 매너인 것입니다. 그 삼성 그 신라 호텔 그 삼성 그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딸이 그 운영하는 신라 호텔에 청소부가 잘못해서 엄청난 몇억 가는 그런 걸 깼는데 전혀 그것을 청소부한테다 배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삼성의 그 재벌가에서도 삼성한테는 본받아야 돼요. 매너가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름을 밝히기, 상호를 밝히기는 꺼리지만 YGB라는 기업은 낙동강 상류에다가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을 기준치 30배를 몰래 방류하면서 뭐비 오는 날이나 홍수 날 때는 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그 카디움이란 게 얼마나 사람, 그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을 기준치 30배를 갖다 몰래 버리고, 그런 게 이제, 뭐, 엄청난 흑자를 이제 누리고 살았죠. 오염수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득을 내기 위해서 국민들 생명을 볼모로 그런 것을 낙동강 상류에서 버리니까 안동 시민들은 거기서 내려오는 물안 먹고 왜냐하면 안동 때문에 그냥 그 저기 카디움 30배로 내리는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때는 그냥 고기들이 다 둥둥 떠버리고 배를 들고 둥둥 떠버리고 죽으니까 죽은 고기가 나오는 걸 안동 시민들한테 먹일 수 없으니까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낙동강 상류 물을 먹지 않고 다른 데를 끌어다 먹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 턱 밑에서 있는. 참, 요 근래에는 3개월 동안 50회의 기준치를 넘겼다네요. 그 물을 식수로 마신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더구나 Y기업의 평판은 악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주식시장에 조직폭력배를 시켜서 주가 조장을 해가지고 한번 또 언론에 몰매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Y기업 같은 기업은 예,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주가 조장이나 하고 이런 기업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계 신사인 삼성기업의 기업이 윤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해서 다시 예, 상조가를 치는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바르고 또 참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칭찬을 해줄 만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불량 기업은 참 국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더 불량하게 만들기 전에 도태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삼성 기업에 박수를 치면서 오늘 2024년도 4월 2일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